안녕하십니까. 바이오슬립 덴타 청풍수장입니다. 우리가 잠이 안 오면 양 한 마리, 양 두 마리, 양 세 마리 이렇게 뭐 세라고 하잖아요.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. 뭐 양을 센다고 해서 이렇게 되나요? 근데 왜 양을 세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? 양, 영어로 sheep, 잠, 영어로 sleep. 영어로는 잠과 양이 sleep, sheep 뭐 비슷해서 잠이라는 연상이 되게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의미에서 반대로 말하면 잠 1, 잠 하나, 잠 둘, 잠 셋, 잠 넷 이러다 보면 잠이 올까? 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잠이라는 걸 계속 연상함으로써 뇌가 잠에 반응을 할 수 있게 한다 라고 해서 양을 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가 되어버린 거죠. 그렇다면 뭘 생각하면 잠이 잘 잘까? 같은 원리라면 우리는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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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같죠. 그런데 저는 여기 하나 더 동작을 해본다면 잠, 잠은 이렇게 하잖아요. 어린아이들 잠, 잠 하는데 잠, 잠을 발로 하는 거예요. 발을 꺾는 거죠. 잠, 잠 발바닥을 이렇게 꺾으면서 잠, 잠 혈액이 뇌에서부터 발끝으로 내려갑니다. 혈액이 충만하면 뇌 머리에 꽉 혈액이 차면 엄청 에너지 활동이 많아져서 잠이 더 안 들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뭐 이 뇌에 있는 혈액을 빼서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.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거, 그다음에 발끝 부딪히기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혈액을 내리고 생각을 줄이고 해서 뭐 이 뇌에 몰려 있는 혈액을 쭉 내리면 어느 순간 스르르르 잠이 들어있는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